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샤론 로즈 마스터 김영림이라고 합니다. 진짜 오늘 이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애터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아보시러 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업 설명 전에 저의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주제는 위기가 곧 기회다. 네, 이 안에는 저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 네, 보험업을 하고 있을 때 지인으로 통해 가지고 애터미란 도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존에 원래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쾌히 어땠을까요? 바로 알아봤을까요? 아닙니다. 계속 거절을 했어요. 그렇게 저의 스폰서, 직속 스폰서인 박문선 본부장님을 만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박문선 본부장님을 저를 후속 관리하는 자원에서 계속 이런 세미나 장소나 본사에서 운영하는 세미나에 초대를 했어요. 근데 저는 계속 거절을 했어요. 예. 네, 거절을 하다가 이번만큼 거절을 하면은 이분과의 인연이 끝날 것 같아서 아 좋습니다. 한번 그러면 가겠습니다 해서 원데이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양지의 덕혜에서 하는 원데이 세미나를 참석하게 됐어요. 제가 참여를 할 때는 굉장히 열심히 들었어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들었을까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거절하기 위해서 열심히 들었어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제가 마케팅에 빠지게 되었어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편견은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은 나의 지인 가족들한테 피해를 줄 거야라는 이게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애터미 마케팅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아, 피해는 안 주고 오히려 그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전달해주는 일이구나라고 편견이 씻겨져 내려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보험업에서 이미 그때 한 연도수도 있고 그리고 수입도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박문선 본부장님 또한 저의 지인을 위해서 제가 소비는 할게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분들이 제일 안 바꾸는 제품이 뭐예요?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화장품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은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아이브로우 카라가 일본 브랜드인데 3만 원 정도 했어요. 그래서 아이 엄마인 저는 부담스러워서 계속 저렴한 가격대를 찾았어요. 네,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랜드 3만 원짜리를 계속 쓰고 있었는데 우리 애터미가 7,800원이었어요. 지금 아델리카로 바뀌기 전. 네, 7,800원 제품을 에이 한번 사서 써보지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샀는데 너무나도 반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3만 원짜리랑 7,800원짜리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출근을 하는데 진짜 하나는 3만 원짜리, 하나는 7,800원짜리를 하고 출근을 했어요. 혹시 저의 직장 동료분들이 알아볼까 하고 그런데 그 누구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놀래서 그렇게 좋다는 앱솔루트를 바꾸세요 바꾸세요 해도 계속 거절했는데 저희가 든 생각이 7,800원짜리 하나도 이렇게 퀄리티 좋게 만드는데 기초 앱솔루트는 얼마나 좋을까 하고 저 스스로 구매해서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하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오히려 더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피부가 바뀌었어요. 어떤 제품을 쓰세요? 제가 기존에 썼던 것도 다 백화점 1층 브랜드 제품들만 썼었어요. 그런데 그때 물어보지 않던 그 질문들이 앱솔루트를 바꾸면서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 그래 제품, 제품력은 인증이 됐구나 하면서 마트 체인지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오토 소비자죠. 네. 그런데 저한테는 위기가 닥쳤어요. 아마 위기가 뭐냐면은 코로나예요. 네. 코로나.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험업을 할 때 코로나 위기 왜 저한테만 닥쳤을까? 왜냐하면 저의 고객층 분들은 거의 다 가이드 하시는 분들, 면세점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늘길이 닥쳤죠. 곧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서 하늘길이 아예 닫혔어요. 그러면은 저의 고객층 분들은 어떻게 해요? 직업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네, 직업이 사라지게 되면서 수입이 없으면서 그분들 또한 불안해하면서 보험 있어야 되는 거를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장의 수입이 없기 때문에 또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보험입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계속 전화를 오는데 그때는 제가 트라우마 생길 정도였어요. 고객님한테서 오는 전화 받기 두려울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어떡하지 할 때 저의 눈에 귀에 애텀이란 도구가 보이기 시작했고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저희 스폰서님은 계속 저한테 애텀이라는 회사가 곧 중국에 진출합니다.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흘려보냈어요. 그런데 저한테 위기가 닥치다 보니까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보험업을 당장 그만두는 게 아니라 지금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뭔가 하나를 더 마련해 놔야겠다는 생각에 애터미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프라인이 어떻게 됐어요? 다 닫혔었어요. 그렇죠. 아예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우리 동영상으로 애터미라는 회사 그리고 회장님 마케팅 이런 거를 계속 알아보면서 저 나름대로의 시장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품이었어요. 제가 주변 분들한테 애터미 혹시 알아요? 애터미 알아? 후배한테도 그렇고 선배님들한테도 그렇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언니 거기 화장지가 굉장히 좋아요. 또 어떤 분은 거기 우리 애는 고등어 애터미 고등어만 먹어요. 또 어떤 분들은 물티슈가 너무 좋아요. 제가 시장 조사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다 오히려 저한테 애터미 제품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더 확신이 생겨서 그래 이거를 부업으로 시작하자 해가지고 부업으로 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부업으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프라인이 막히면서 1년 동안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부업을 시작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파트너 사장님 분들한테 부업 겸업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부업을 하든 겸업을 하든 전업을 하든 얼마나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부업을 시작해서 겸업이 되었어요. 겸업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저한테 파트너가 생기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의 소비자 그룹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겸업을 또한 집중하다 보니 지금은 전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험업은 어떻게 됐느냐? 부업입니다. 네. 이렇게 저와 애터미의 인연은 시작이 되었어요. 저한테는 코로나라는 위기가 애터미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왜 오늘 이 주제를 위기가 곧 기회라고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우리 많이 들어봤죠? 제가 보험업 있을 때 그 전부터 4차 산업혁명은 계속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저게 가능할까? 과연 저렇게 가능하다고 의심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우리한테 더 빨리 다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요?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온라인으로. 저 같은 경우는 영업직이에요. 그러면 대면업을 하죠.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우리가 전에는 회의를 꼭 만나서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줌으로도 합니다. 이게 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한테 더 빨리 다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TV를 틀면은 가상현실, 로봇, 뭐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요. 그런데 저처럼 대안을 세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대는 인류가 일하는 일, 즉 직업이 변하는 시대라고 해요. 이것은 뭐냐면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런 일자리들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통신서비스, 관세사, 무역, 경리 다 우리가 지인분들이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과거에 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없어질 가능성이 거의 98%, 97%, 95%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가 뭐라고 했어요? 2030년이 되면은 세계 500대 기업의 절반이 사라지고 전 세계 일자리의 30억 개가 줄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큰딸이랑 서점에 가면은 진짜 4차 산업혁명 트렌드의 일자리는 무엇인지라는 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책 종류들이. 그러면은 여기에 또한 우리는 대안을 해야 돼요. 우리가 멈춰 있다고 시대의 흐름이 멈춰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멈춰 있어도 시대에는 계속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입니다. 뉴스를 틀게 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보도입니다. 노역자석, 우리가 지금 지하철을 타면 한 세 자리가 노역자석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전체가 노역자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다 이겁니다. 2022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이미 900만 명을 돌파를 했고 17.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에. 그런데 25년도에는 더더욱 무섭습니다. 인구 비중의 20.6%, 즉 뭐냐면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한다는 겁니다. 왜서 그럴까요? 우리가 요즘 몇 세 시대라고 하나요?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둘째 딸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세대는 100세 이상을 산대, 120세 이상도 산대, 이 얘기를 저한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교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또 하나 더 무서운 거는 저는 저의 자녀도 그렇고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하면은 이 저출산이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0.75%. OECD 국가 중에 최저 1위예요.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이 아이가 어디에 서 있어요? 돈이죠. 왜 돈일까요? 제가 그랬죠. 초고령화 사회는 뭐예요? 수명이 늘어나고 오래 산다는 거죠. 아이 혼자서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책임을 지고 부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얼마나 진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야 이 여섯 명의 우리 노인분들을 부양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또 하나 이슈. 22년도 물가. 네. 어떻게 됐어요? 2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죠. 요즘 기름값도 오르죠. 저는 진짜 놀란 게 뉴스에서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1월 1일 날이 휘발유 값 오릅니다 하고 봤어요. 그래서 넣을까 말까? 에이 설마 뭐 1월 1일 땡 된다고 오를까 했는데 1월 1일 날에 갔는데 진짜 땡 되니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르는 내리는 건 우리가 서서히 내리지만은 오르는 거는 진짜 오른다 하면 그냥 오르는구나. 그래서 뉴스에서 만약에 오른다 하면은 저는 그냥 그날로 다음날 그 전에 가서 넣으려고요. 네,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요즘 제가 그 곱창을 좋아하는데 곱창집에 가니까 부추가 적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추 한 단 가격이 7,000~8,000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곱창에 제일 좋은 그 뭐예요? 부추잖아요. 같이 먹었을 때 그 향. 네. 그러면은 부추 한 단에 7,8,000원. 그쯤 뭐냐면은 우리의 생활비가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물가만 올랐을까요? 아니요. 최저임금도 올라요. 올해도 올랐죠. 이거는 22년도 최저임금이지만은 우리가 23년도도 올랐어요. 9,62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전년도 대비 한 460원인가? 네. 그렇게 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최저임금은 오르지만은 물가상승률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다 마스크 하죠. 코로나 시국부터 우리의 지출에 또 하나 뭐가 늘어났어요? 마스크의 지출도 늘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요즘 많은 분들이 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외식도 덜 하고 많은 것들을 줄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줄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생필품입니다. 네. 이제 좀 더 넘어가면은 왜서 제가 오늘 계속 생필품을 강조하는지 아마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뭐예요? 공부를 하고 네 성공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즉 뭐냐면은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입니다. 네 공부를 투자하는 것은 내가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은 즉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수많은 개개인의 도구가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애터미란 도구를 선택을 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애터미란 도구를 선택한 분들도 계시지만은 아랍어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기존에 다른 도구를 선택해서 생활을 해왔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공. 즉 우리가 부러워하는 저는 부럽습니다. 부자. 저의 어릴 적 꿈은 부자가 꿈이었거든요. 네. 부자가 즉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 PPT를 만들면서 제일 놀란 거는 하루 벌이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도구를 선택했지만은 네, 부자는 즉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입이 뭐예요?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동소득, 자본소득. 네, 그러면은 노동소득. 노동소득은 뭐예요? 특징이 있어요. 노동소득의 특징. 시간의 한계가 있고 또 나이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시간의 한계는 뭐예요? 일하는 거, 지정된 시간에만 일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나이의 한계는 우리가 몇 세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몇 세까지 일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요즘은 평균적으로 한 70세까지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빠도 60세 넘으셨는데 아직도 일을 하시거든요. 네. 70세까지 일을 한다고 해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수명이 길어졌다 그랬죠. 그러면은 70세까지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이후 우리가 어떤 소득으로 노후를 준비를 하고 노후를 맞이해야 되는가 이거거든요. 네. 노동의 여기 보시게 되면 적자, 흑자 있는데 소비. 저는 이거를 보면서 왜 16세가 최대 적자라고 적었지 생각해 보니까 저의 큰딸이 지금 고3이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사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16세라고 했나? 저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27세는 뭐예요? 우리가 사회에 진출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소비가 있다고 해도 돈을 벌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최대 흑자가 43세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 우리 정년퇴직이 있나요? 없어요. 네. 뭐 뉴스에서는 뭐 61세를 65세로 늘린다고 하는데 나는 65세에 퇴직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의 바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있고 싶다고 있는 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또한 뉴스를 보니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아마존에서 인원 감축을 한답니다. 회사에서는 내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인원 감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처음 입사할 때는 나는 여기서 진짜 뼈를 묻을 거야. 네, 정년퇴직을 꼭 할 거야 하지만은 환경에 따라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적자 전환의 시기가 언제예요? 61세. 이 61세는 즉 정년퇴직의 나이를 적은 것 같아요. 나의 수입은 이제는 없어요. 네, 그런데 소비는 어떻게 돼요? 점점 늘어나요. 왜냐하면은 61세 지나서 60, 70 되면은 우리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인해서 이 의료비가 또 추가가 되겠죠. 네, 그렇게 이제 노후를 준비를 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노동소득이 그래도 여기는 뭐 80세부터라고 이제 그래프는 나와 있더라고요. 통계청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노후하면은 많은 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꼬박꼬박 무엇을 내요? 연금을 받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내죠. 그런데 지금도 국민연금을 못 받는 분들이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90년대 태어난 분들은 아예 연금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내는 분들이 많아야 가져가는 분들도 있는데 점점 어떻게 돼요? 내는 분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가져가는 분은 많은데 내는 분들이 적어요. 그러면은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본소득. 우리가 다 바라는 자본소득이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자본소득에 뭐가 있어요? 연금소득. 네. 연금소득의 자본은 뭐예요? 현금이죠. 네. 현금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연금도 그렇고 개인연금도 그렇고 내가 보험료를 다달이 내야만이 그 낸 돈에서 이자를 플러스해서 내가 다달이 받는 거잖아요. 현금이 없으면은 못 받겠죠. 네. 그러면은 저작권 수입의 자본은 뭐예요? 창작이죠. 네. 내가 진짜 그러나 특출난 능력이 있어서 작곡, 작사를 해서 받거나 아니면은 진짜 글을 잘 써서 받거나. 그러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자본 또한 저는 현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의 자본은 뭐예요? 건물이죠. 네. 그 건물로 인해서 다달이 저한테 임대소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시스템 소득.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스템 소득에서 관해서입니다. 그것 또한 애터미 시스템 소득. 네, 유통의 씨앗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대 흐름, 유통의 변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초창기에는 오일장부터 시작을 했죠. 오일장에 가면은 수많은 이제 그 파는 분들이 계시고 서로 물물교환 하듯이, 네, 뭐 쌀을 필요하면은 쌀을 사고, 쌀, 이제 쌀가게 주인은 또 신발 필요하면 신발가게 가고 이런 식으로, 네, 했습니다. 그런데 오일장으로 시작을 해서 슈퍼마켓이 들어오고, 지금 동네 작은 슈퍼마켓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마트. 마트가 또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대형마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소비자분들은 본인한테 이득이 되면은 간다는 거예요. 대형마트가 본인한테 이득이면은 대형마트를 가요. 아무리 집 옆에 슈퍼마켓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형마트 가서 장을 봐옵니다. 그리고 백화점이 들어오고, 네, 창고형 할인마트 많이 다니시죠. 창고형 할인마트는 어때요? 우리가 또 월? 맞아요. 회비를 내야 돼요. 네. 회비를 내면서 거기 제품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홈쇼핑. 홈쇼핑에서 인터넷 쇼핑, 모바일 쇼핑,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제가 초창기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할 때 제가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알렸어요. 아, 나 인터넷 쇼핑몰 열었어. 이랬더니 그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 시국에 뭔 인터넷 쇼핑몰을 여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뭐야? 들어가 볼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 이랬더니 어이없어 좀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오일장이라든지 슈퍼마켓, 백화점, 그리고 창고형 할인마트는 점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홈쇼핑하고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애터미 사업은 무점포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직접 판매 유통 구조를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유통 구조는 어떻게 돼요? 공급자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도매업자, 소매업자, 그리고 소비자한테 가죠. 그러면은, 중간에 도매업자, 소매업자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마진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소비자한테 왔을 때 플러스되고 우리가 구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직접 판매 유통 구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공급, 그렇죠. 공급자에서 바로 소비자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운데 도매업자, 소매업자 그 이윤을 다 빼버리고 진짜 저렴하게 그 좋은 제품을 우리 소비자분들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소비자분들은 이득이 가는 대로 몰리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됨으로써 직접 판매 유통 구조가 굉장히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자료는 18년도 기준이지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시장 매출액이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아,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국내 네, 국내 직접 판매 유통 이제 회사의 수입니다. 그 또한 공제조합 가입에 돼 있는 네, 수입니다. 사업자 수가 138개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회사 중에서 우리는 어떤 회사를 찾아야 되고 어떤 회사를 찾고 알아보고 선택하냐가 우리한테 남은 과제이겠죠. 그 또한 우리의 능력이 있겠죠. 자,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는 기준. 제가 아까 알아볼 때 경영자의 마인드도 알아보고 다 알아봤다 그랬죠. 첫 번째, 경영자의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자발적 재구매가 일어나는 상품인지. 왜? 우리는 제품을 유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쉽고 균형 있고 변하지 않는 보상 체계인지. 네, 우리가 일을 하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이 마케팅 구조가 계속 변하거나 아니면은 정의롭지 않거나 이러면은 우리한테는 이득일까요? 아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스템 소득 하는데 이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이것 또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한길 회장님 다 많이 보셨을 것이고 오늘 처음 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네. 몽상 박한길 회장님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2년 연속 일하기 좋은 기업 어때요?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박한길 회장님의 경영 목표가 뭐예요? 고객의 성공이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제품들인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제품 전달을 하면서 처음에는 의리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내 친구이기 때문에 사서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써봤는데 이게 나한테 이득이 아니야. 내가 기존에 소비하던 것보다 더 비싸거나 내가 기존에 소비하던 것보다 안 좋거나 하면 재구매를 할까요?
안 합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좋다고 해도 그분들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구매가 우리가 강요해서 하느냐 아니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대중명품 전략. 네. 이게 뭐냐면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인 거예요. 절대 품질은 뭐예요? 동일한 가격이 있어요. 품질은 무조건 최고여야 돼요. 네. 절대 가격은, 아, 제가 말씀, 네. 절대 가격은 뭐냐면은 품질이 동일할 때 가격은 최대한 그렇죠. 다운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전략으로 인해서 우리 소비자분들이 자발적으로 재구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반품률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탑10 기업 중에 최저예요. 몇 프로대예요? 0.24%대예요. 여기 중요한 거는 매출액은 상승을 해도 반품률은 여전히 0.2%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홈쇼핑에서 제품을 사든 어제 제품을 사면은 그 박스 위에 뭐가 붙어 있어요? 스티커가 붙어 있죠. 그렇죠. 그 스티커를 제거하는 순간 얘는 반품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스티커를 제거를 해서 내가 써봤는데 안 좋아. 그래도 나는 써야 돼요. 왜냐하면 스티커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애터미는 어때요? 3개월을 써봐서 3개월 이내만 되면은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줍니다, 반품을. 3개월이라는 이 기한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은 3개월 이내 반품을 해준다는 거를 못하겠죠. 우리도 또한 스티커를 붙이겠죠. 샀으면 그냥 쓰세요. 좋든 나쁘든. 네. 근데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반품율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가능한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뭐냐면은 일품일사 원칙을 채택을 하는 거예요. 일품일사 원칙은 뭐예요? 가장 최상의 품질. 네, 제품 한 가지를 선택해서 어떻게 해요? 대량 생산을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질 좋은 제품을 우리 소비자분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품질 관리를 어디서 해요? 우리 애터미에서 합니다. 네, SGS 코리아 합동 품질 관리에서 네, 품질 관리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품질 관리비 또한 애터미에서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소비자분들 뿐만 아니라 같이 협력하는 업체들에 또한 유리한 조건을 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납품 후 일주일 이내 어떻게 돼요? 전액 현금 결제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저는 애터미를 하면서 알았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 하면은 그 이자 또한 그 제품에 이제 추가된다는 거 저는 애터미를 하면서 알았거든요. 네,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금융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또한 원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선납을 하죠. 가서 국제시장 가서 톤 단위로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거를 구매해 오세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이내 또한 현금 결제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같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애터미라는 회사랑 협력하는 중소기업도 성장을 하고 우리 소비자분들은 이로 인해서 좋은 제품을 쓸 수가 있겠죠. 제가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예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노니. 제가 왜서 논의를 가져왔냐면은 저희 딸이 둘째 딸이 제일 좋아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제조사를 보시겠습니다. 제조사를 보시게 되면은 어때요? 동일한 제조사죠. 그렇죠. 네. 원산지 또한 어때요? 똑같죠. 네. 그리고 다 똑같아요. 근데 맛은 우리가 더 맛있어요. 이 맛으로 인해서 우리 둘째 딸이 6세 때부터 제일 좋아하는 제품이 노니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공법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뭐 사용했어요? NFC 공법을 사용했어요. 여기는 표기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한번 보세요. 500ml당 가격이 어때요? 네. 이 브랜드는 어때요? 6만원입니다. 동일한 제조사이고 동일한 원산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회사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 네, 가격이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가 고객님들한테 이런 정보를 전달했을 때 고객님분들이 그래도 싫어요 이럴까요? 이럴 수가 있어요? 하고 애터미를 선택할까요? 아니면은
나는 그래도 돈을 더 주고 이거를 살 거예요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파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마진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질 좋은 제품을 전달하는 일이에요. 이런 제품도 있어야 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플러스 비즈니스를 전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뭐 받았어요?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네. 애터미가 CCM 우수기업 네, 상을 받았죠. 표창수상을 받았어요. 회장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가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 소비자 중심 경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만약에 애터미 회사가 소비자 경영 중심을 안 하고 오로지 나의 이익만을 추구했다면은 지금의 성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업계에서 최초로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2년 연속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CCM 인증이라는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즉 뭐냐면은 아까 제가 소비자 경영 중심이라고 했죠. 소비자분들이 내는 목소리에 이 기업들이 얼마나 귀를 기울이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소비자분들은 목소리만 내요. 근데 기업분들이 그거를 듣지를 않고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근데 우리 애터미 회사는 소비자 경영 중심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네, 고객의 성공을 중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어때요? 글로벌. 네. 우리 애터미 사업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빅 비즈니스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사업을 하기 때문이에요. 휴대폰 하나로, 그것 또한 휴대폰 하나로 비즈니스, 빅 비즈니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25개 법인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가지고 있는 전략이 있죠. GS 전략. 이거는 우리가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는 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예요? 전 세계를 연결시키는 애터미의 글로벌 유통 전략이에요. 즉 뭐냐면은 일본 골반 이 스타킹 우리 어디서 볼 수 있어요? 한국 애터미몰에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굳이 일본에 가지 않더라도 한국 애터미몰에서 일본 스타킹을 사서 신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후추 애터미 한국 애터미몰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호주 마누카꾸는 현재 중국 애터미몰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지역의 좋은 제품을 이 애터미라는 글로벌 이 마트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에도 이득이 되고 우리 또한 소비자분들은 굳이 거기 가지 않아도 편하게 질 좋은 어때요? 해외 제품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 글로벌 매출 어떻게 됐어요? 국내를 뛰어넘었습니다. 네, 해외 매출이 43% 성장을 했고 네, 국내를 넘었어요. 그렇게 2021년도 2조 2천억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21년도에 무엇을 받았어요? 3억 불 수출탑 수상을 받았고 누적 수출 10억 불. 네. 그리고 20년도에 무역의 날에는 브랜드탑을 수상을 했습니다. 또한 네, 우리 엄청 기뻐했죠. 네. 탑10에 진입을 했습니다. 글로벌 탑10. 몇 년 만이죠? 10년. 네. 만에 글로 10 뭐 그 방문 판매까지 시작하면 13년. 네. 그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또 뭐 있어요? 애터미몰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아자몰이 있습니다. 애터미몰에는 현재 500가지 이상 제품이 있고 아자몰에는 8만여 가지 제품 이상 네,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자몰에 뭐가 들어왔어요? 제가 보험이죠. 자동차가 들어왔습니다. 다이렉트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코로나라는 이 위기 이전에도 제가 제일 많이 겪었던 게 아, 이 보험업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나는 여기서 뼈를 묻을 거야. 왜? 정년퇴직이 없네? 이거였어요. 그런데 위기가 조금씩 닥치기 시작한 게 젊은 분들은 다 다이렉트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아자몰에도 어떻게 해요? 다이렉트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요즘 젊은 분들이 선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기프트콘을 하죠. 우리 아자몰에도 아자콘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아자콘을 고객님들한테 생일 선물도 좋고 커피도 좋고 보내게 되면은 또 하나의 비전을 전달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애터미샵 지금 바뀌었죠. 거기에도 선물하기가 있죠. 네. 우리 애터미는 계속 진짜 진화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업자분들을 위해서 일하기 편하게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자에는 새벽 배송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새벽 배송을 굉장히 많이 이용했어요. 그리고 제가 애텀이라는 이 도구를 덥석 잡은 이유 또한 코로나 시국에 우리 외출을 많이 했나요? 한동안 못 나가게 했죠. 그래서 아이 둘 데리고 집에 있는데 아니 휴지 물티슈가 왜 그렇게 빨리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면 어디서 시켜요? 인터넷으로 시켜요. 네, 인터넷으로 시켜요. 그래서 아 맞아, 애터미 또한 인터넷 쇼핑이지. 네, 그러면은 새벽 배송은 우리가 어때요? 굳이 장보러 안 가도 아자 새벽 배송을 이용해서 우리가 된장찌개도 끓일 수 있고 보쌈도 해 먹을 수 있고 한 상의 차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된장찌개, 우리가 먹는 뭐 오이 무침, PB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마시는 커피, PB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리고 전담 배송. 네, 전담 배송이 또 시작됐죠. 지금 전 지역은 아니지만은 지금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제 서울은 시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고객님들이 더 좋아해요. 애터미 전담 배송 보면은 꼭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이 아, 너무나도 친절하고 좋습니다. 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합니다. 돈을 벌.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시간이 크게 많지가 않아요. 주어진 시간이. 그래서 특징만 간단하게 네, 짚고 넘어갈게요. 마케팅 플랜 특징. 3무. 여기서 중요한 거는 3무예요. 네. 왜서 중요하냐면은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뭐 어떤 분들은 아, 우리도 가입비 없어요. 우리도 진입비 없어요. 아, 우리도 유지비 없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3부가 동시에 없느냐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어야만이 이 밑에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뭐예요? 바이너리 마케팅입니다. 네. 나로 시작해서 좌측 시장, 우측 시장이죠. 그리고 무한 단계 무한 누적입니다. 만약에 가입비, 진입비 없어요? 그런데 유지비가 있어요. 무한 단계 무한 누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네. 그리고 글로벌 원 마케팅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무한단계 무한누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원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단계가 있다고 하면은 진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단계까지만 저의 걸로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11개 단계에서 어디 미국에 진짜 엄청난 사업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나랑 상관없다고 하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네. 그런데 우리는 무한 단계 무한 누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원하는 글로벌 원 마케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일 좋았던 게 누구나 1번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1번. 상한선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릴 때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에이, 나는 이미 늦었어.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에이, 매출 성장이 과연 그렇게 될까? 늦었어. 네.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1번이기 때문에 그 몇 년 전에 시작을 한 분이나 현재 시작한 저나 언젠가는 그 상한선에서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무한누적 무한단계.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우린 제품이죠. 내가 쓰고 좋으면은 알리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시키지 않아도 알려요. 네. 시키지 않아도. 요즘 아바타 영화가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보고 재밌으면 주변 분들한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아바타 봤어? 아니, 뭐야, 아직도 안 봤어? 빨리 가봐. 이러죠. 제품 또한 마찬가지예요. 쓰고 좋으면은 주변 분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진짜 가성비가 좋잖아요. 저는 고객님들한테 항상 얘기를,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가성비 넘어서 뭐예요? 가심비까지 좋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내가 쓰고 좋은 거를 주변 분한테 알렸어요. 그걸로 인해서 언젠가는 우리한테 뭐가 발생이 돼요? 그렇죠. 네, 맞아요. 수당이 발생돼요. 그 수당이 지금은 엔가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6만 원이라는 수당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은 나는 이 제품이 좋아서 마트 체인지만 했어요. 그러면은 소비자로서 언젠가는 띵동하고 그 6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캐시백 정리 많이 하죠. 많이 해요. 마트에서 내가 캐시백을 현금으로 받아본 적이 있다 없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꼭 문자 와요. 고객님 언제까지 곧
만료됩니다. 그러면 내가 5천 원 쓰기 위해서 마트 가서 얼마 써요? 5만 원 쓰면 적게 쓰는 거죠. 네, 요즘은 진짜 10만 원어치 사도 집에 오면은 뭐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네,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내가 쓰고 좋은 거를 계속 알리다 보면은 네, 언젠가는 6만 원이 들어오고 언젠가는 또 12만 원이 들어와요. 나만 쓰면은 나는 소비자로서 캐시백을 현금으로 받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쓰고 좋아서 계속 알리다 보면은 이 6만 원이 언젠가는 12만 원이 돼요. 아까 우리가 임대소득의 자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건물이죠. 우리 시스템 소득, 우리 애터미의 이 시스템 소득의 자본은 무엇이냐면은 이 멤버십입니다. 소비자 멤버십이에요. 처음에는 노동으로 시작을 해요. 네. 그런데 언젠가는 자본으로의 전환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쓰고 좋은 거 알리고 나 혼자만 알리는 게 아니라 같이 알리면 이 그룹이 더 커지겠죠. 그때부터는 자본의 소득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미 매월 그런 이제 자본의 소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원서버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네, 저는 한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인맥이 미국에서 생활하다 왔네요. 그러면은 우리 미국 진출했죠. 첫 번째로 진출했죠. 그러면은 그분이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아는 지인분들을 다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미국은 낮이라고 하죠. 그런데 미국에서 일어나는 소비가 우리는 잠자고 있을 때 어떻게 소득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게 글로벌 원서버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상한선, 네, 상한선 진짜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예요.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한 사람이 100억을 벌어가는 게 아니라 100명이 1억씩만 벌어가도 생활하는데 어때요? 엄청나게 여유 있죠. 그 또한 누군가를 도우면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PB의 상한선을 네,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시작해도 1년 있다가 시작해도 어떤 누군가는 저처럼 위기가 왔을 때 시작을 해도 열심히 네, 집중과 몰입만 한다고 하면은 여기 상한선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와, 너무 매력적입니다. 너무 좋죠. 현금 프로모션. 네, 현금 프로모션. 총 얼마예요? 13억 6,300만 원입니다. 저는 현재 샤론이니까 200만 원까지 받았겠죠. 네. 그러면은 이 다이아몬드 100만 원, 샤론 200만 원, 스타 1000만 원, 그리고 로열은 5000만 원, 크라운은 3억, 우리 누구나 꿈꾸는 임페리얼 10억. 네. 누구나 마음속에 이 10억을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언제 받을 수 있냐?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 비밀번호는 직급에 올라가면은 바로 줍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 과연 비밀번호 10억짜리 받고 싶으세요? 3억짜리 받고 싶으세요? 10억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10억까지 받게 되면은 13억 6,300만 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 시스템, 이 사업 설명을 듣고 있지만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 저축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10년 만에 10억을 받아도 1000만 원씩은 저축을 한다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장점이자 이유입니다. 나의 인맥이 아니어도 돼요. 왜? 바이러니 회원이고 공유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나의 능력이 아니어도 돼요. 왜냐하면은 포인트를 공유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집단의 성공이에요? 나 혼자만의 성공이에요? 집단의 성공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각자 잘하는 것만 해도 같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능 기부합시다. 저는 네, 파트너 사장님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저 또한 네, 중국에서 왔고 현재는 귀화를 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무한단계 글로벌 원 마케팅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면 성공한다. 왜서 끝까지 하면 성공할까요? 성공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랬죠. 이러한 장소를 나 혼자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우리는 센터에도 이런 시스템 교육이 있고 본사에도 있습니다. 내가 그냥 몸만 가면 돼요. 몸만 가면 돼요. 그리고 내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꼭 있을 거예요. 그분의 손을 잡고 같이 가면 돼요. 네. 그러면은 제가 아까 그랬죠. 소비자로서
소비자로서 이득이 있어요. 무슨 이득이에요?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적인 이득을 받아요. 내가 수당을 안 받아도 경제적인 이득 받아요. 왜냐면 아까 우리 예시를 봤죠.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예시. 제품 봤잖아요. 네, 동일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애터미라는 유통에 올려놓으면 우리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고물가 시대, 지금은 고금리 시대, 고환율 시대. 우리가 줄일 수 없는 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생필품이에요. 제가 많은 고객님들을 물어보면은 아 요즘에 외식도 덜 해요. 커피도 하루에 한 잔밖에 안 마셔요. 그럼 제가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생필품 줄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물가가 올라갔다 해서 양치를 덜 하나요? 샤워를 덜 하나요? 아닙니다. 똑같이 해요. 네. 그러면은 이러한 정보들을 고객님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마트만 바꿔도 이득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네.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가 애터미 마트에서 생필품을 안 사도 우리는 어디 가서는 소비를 하죠. 소비를 해서 지출이 지출로 끝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비전을 보겠죠. 애터미라는 비전을 봅니다. 처음에는 소비자로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저처럼 마케팅이 좋네 하면서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제품을 전달을 하죠. 그러면은 써보지 않고 이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꼭 내가 써봐야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한테 맞는 제품이 있을 수 있고 안 맞는 제품이 있을 수 있어요. 나한테 좋은 제품은 알리겠죠. 알림으로써 어떻게 돼요? 수당을 받죠. 예, 네, 수당을 받아요. 그 수당을 딱 받는 순간 뭐가 띄냐면 이 돈을 받는 원리가 무엇이지? 궁금해져요. 그러면은 애터미 보상 플랜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더 파악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아 진짜 좋은 비즈니스구나 하면서 애터미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달에 천만 원씩 적금하는 언젠가는 13억 6,300만 원을 받는 그 날이 온다는 거죠.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 대안인가? 우리가 다 아마 많이 들어봤고 많이 봤던 분들이에요. 빌 게이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컴퓨터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했을 거다. 그것도 언제요? 지금 당장. 네, 미루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고 이건희 회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10년 후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고 하죠. 왜? 앞으로는 무점포 시장이 유통업을 점령할 것이다. 우리 애터미 사업이 유점포예요, 무점포예요? 무점포죠. 무점포죠. 요즘 그 로봇으로 인해서 무인 시스템이 굉장히 많아져요. 네, 굉장히 많아져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 무인 시스템으로 인해서 지금 직업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과연 저의 그 지인분뿐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워렌 버핏이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는 내가 선택한 최고의 투자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에 충실한 회사를 선택해라. 네, 회사는 진짜 많아요. 어떤 회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대통령이죠. 당신이 모든 걸 잃고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서 일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아무리 머물러 있어도 시대는 계속 변합니다. 우리는 현재 시대에 발맞춰 가느냐 앞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부자가 몇 프로라고 했죠? 1%라고 했죠. 그런데 2090년도 사회 계급도를 보면은 0.001%만이 어때요? 그렇죠. 너무 속상하지 않아요? 이거를 보면은 네 부자입니다. 그것도 한 플랫폼 소유주만. 그리고 IT 공룡기업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대기업이겠죠. 네. 그리고 0.002%가 뭐예요? 플랫폼 스타예요. 정치인. 뭐 예체능 스타라든지. 그런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네,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터미 사업 대가지불이라고 하죠. 그것보다 더한 대가지불을 해야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무상계급입니다. 99.997%가 네,
미래가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네, 시간 얼추 비슷하네요. 우리가 어떤 그 강사분이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현재의 삶을 만족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이제 하는 책을 쓰셨는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결말은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애터미에서도 어때요?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 있나요? 없어요. 현재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그 미래가 나의 노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미래까지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회는 우연을 가장해서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회라고 알아보는 것 또한 능력이고, 그 기회를 선택하는 것 또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궂은 날씨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 오신 것 또한 저는 대가지불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금 같은 이 주말을 네, 포기하시고 센터에 오셔서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러 오신 것만큼 네, 능력 있는 선택을 하셔서 미래 우리가 진정 부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사업 설명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